네, 안녕하세요. 춘천 YMCA에서 온 춘천고등학교 천영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세월호에 대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의 순간만 슬퍼하고 기억했습니다. 바로 남의 일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2년 후 고등학교 1학년 YMCA 회원이 되고 세월호 2주기 추모 대회라는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청계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기억하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고 리본을 달고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반감이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께 신화의 김동완 씨가 한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살 만한, 내 자식을 기를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두가 기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묻어버리는 순간 내 아이의 미래도 묻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꽃다운 나의 18살 선배님들의 시간이 멈춰 지금 제가 18살이 되어 동갑이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누구보다 아름답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18살입니다. 피지 못할 꽃들과 희망들은 의지가 없는 이들의 차가운 바닷속 같은 심장 때문에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형 누나들과 구조가 아닌 탈출을 하신 형 누나들 그리고 희생자분들과 생존자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의 슬픔과 아픔, 그날 이후의 슬픔과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좀 어때요? 네, 오늘 안산을 처음 와봤는데 네. 기분이 색다르기도 하고 더 뭔가 울컥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잘 있다가 오늘 오면서 버스 안에서 뭐 재밌는 일은 없었어요? 없어요. 네. 말하기 좀 그런데 친구들이랑 네. 랜덤 게임 했습니다. 그게 왜 말하기가 그래요? 아무래도 16일이다 보니까. 네. 그랬구나. 16일 날에는 게임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네. 아,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오는데 안산에 오는데 우리 게임하면서 와도 될까? 웃어도 될까?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끔씩 어머님 아버님들이 유가족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씩. 근데 웃어야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게임도 더 하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면 그때 울고 다시 또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그리고 공부는 잘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부하고 싶을 때는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숨 쉬듯이.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들 또래에서는 아직 많이 겪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저기 상갓집에서 제가 상 치르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막 격식 차리고 오는 어른들 이렇게 말고 앉으셔도 괜찮아요. 격식 차리고 오는 이렇게 어른들 말고 친구들 있죠. 친구들 올 거잖아. 우리 가족상이니까. 친구들 오면 걔들 있잖아요. 맨날 저 구석에서 고스톱 치고 웃고 술 먹고 음식 맛이 어떠느니 뭐 그러고 난리 쳐요. 그 어른들이 찌찌찌찌 쳐요. 저 말이야 상갓집에 와가지고 저 말이야. 예의도 없이. 근데 그런 애들이 3박 4일 동안 있다가 아침에 나갈 때 장지까지
따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웃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함께 가면 돼요. 너무 그 어떤 마음속에 자꾸 부담만 가지지 말고 울음이 나오면 울고 또 웃고 싶으면 웃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하기 좀 그런데 친구들하고 게임했어요. 그러길래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서 게임해도 괜찮아요. 아저씨도 올 때 뭐 로얄 크러쉬 하다가 왔는데 뭐.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마 선배님들도 여러분들 버스 타고 올 때 여러분들 버스 안에서 너무 이렇게 막 기죽어 있는 모습 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선배님들 찾아보러 오는데 막 즐겁게 하기도 하고 밥도 잘 먹고 그런 게 보기가 좋을까? 뒤쪽이 보기가 좋겠죠?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다는 말씀은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뭐 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애들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화면 같은 걸 좀 설치하고 좀 그런 거 해주지. 저쪽에 어른들 오는 데만 그런 걸 해놨어. 그죠? 확 떼와가지고 전부 다 여기 설치했어야 되는데.